안녕하십니까? 러스앤비씨 뉴스 스토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순천과 광양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순천과 광양 17mm, 고흥 16.6, 여수 9.6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다며 비 피해 예방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실향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전남 지역에서만 한 해 50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의 81살 전윤덕 할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상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보지만 금세 얼굴엔 허탈감이 감돕니다. 아, 이번엔 안 됐네요. 안 됐습니까? 예. 네. 네. 북에 남겨둔 어머니와 두 동생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린 지 어느덧 68년. 3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또 돼야 될 건데 그것이 어렵게 안타깝다. 10년 전 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00여 명. 500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면서 이제 790여 명만이 남아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북녘당이 보이는 곳을 찾아 함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짝대미 집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참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아쉽지 아쉬워. 상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던 실향민들. 한반도에 퍼지는 평화의 훈풍 속에 언젠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북에 남겨둔 이들의 생사만이라도 아는 것이 지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쩐지 지금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거에 하겠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장서공토 교육감 당선인이 관료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에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장 당선인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접대와 과도한 의전 등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교사 출신인 장 당선인이 학교 혁신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교육지원청의 정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된 시의원 당선인들이 성실한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초선 여수시의원 당선인 7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 시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변화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의원 당선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민선 7기 광주 전남 양시도의 상생협력에 대한 시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지역 내 갈등은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함께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김영록 당선인이 내세웠던 5대 공약입니다. 일자리와 농업, 생활안전, 관광 등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준비기획단은 5대 공약을 포함해 김영록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축으로 7개 분야 26개 과제, 135건의 핵심 공약을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장과의 소통, 이건 기본이고 아무튼 모든 것을 도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김영록 당선인은 특히 나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한전공대 유치 등 광주와 관련된 내용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 해석될까 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시도가 손잡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혁신도시의 뜻이 성과를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자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한 이전 약속에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지사 당선인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광주 전남 시도의 강한 협력을 통해 남해안 해안 관광도로, 고속철, 광역경제권 구축 등 영남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광범위한 상생 행보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록, 이용섭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파악을 마치면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드론 시범 공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드론 시범 공역 지정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무인 비행장치 활성화와 국가 자격 실기 시험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범 사업 주관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신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증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 한영대가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학교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의혹을 감추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한영대의 학위 장사 의혹은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토목학과에 재직하던 김모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 39명에게 무더기로 F학점을 줬습니다. 김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는 출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며 학교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이 같은 출석부 조작과 대리시험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한영대는 수차례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올 때마다 학교가 상황을 무마하려 졸업생들을 동원해 출석을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감사 같은 거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못 와가지고 그 머리 수 맞춰야 된다고 한 번만 올라와달라고 해서 이틀 내가 올라가준 적이 있어요. 수업을 했었어요, 저는. 이 졸업생은 감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시험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만히 두고 이대로 뭐 적어달라 그래서 그냥 적어만 줬어요. 대리시험에 나설 학생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답안지와 시험지를 함께 보낸 뒤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감사기간 교육부에서 전화가 오면 학교를 충실히 다녔다고 답변하라며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위 장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로부터 영남이 서원 문화라면 호남은 정자 문화라고 할 정도로 전통 건축을 평가합니다. 수려한 장흥 탐진강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정자들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쉬어가는 정자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전엔 애양강으로도 불렸던 탐진강. 물줄기가 부드럽게 감싸고 도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춘정.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 기하 지붕으로 울창한 숲과 기암 괴색이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절벽 아래 큰 바위에는 16세기 옥봉 백광훈 선생이 쓴 용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청형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가 이후 청풍 김씨 문중에 사들여 지금까지 관광명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냐면 우선 산수가 좋고 물 좋고 원사람이면 전부 다 좋다가죠. 다 씌워 그 사람들이. 부춘정 인근의 또 다른 정자 경호정. 하늘을 가르는 왕버들이 정자 앞에 자리하고 천년 노송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치가 뛰어난 강가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세워졌고 후학에게 학문을 가르치거나 마을 대소사를 논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탐진강 물길을 따라 현존하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정자만 20여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그 잊혀진 정자 1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정자 탐방 코스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비 정신이 깃들고 마을 공동체 문화를 이어온 전통 정자가 남도의 한여름 역사 기행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관수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레미콘 조합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유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수 레미콘 입찰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조들의 생활 유물을 전시할 민속 전시관이 고흥에 들어섰습니다. 아시아 누리꾼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마동석 씨 활약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편에 이어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지방은 안개만 자욱한데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북의 비는 일시 약해진 상황이고요. 경남과 전라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는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안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 지방의 호우특보는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전남과 경상도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남아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된 반면 오늘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에는 154, 경북 포항에도 123mm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또 제주 산간지방에 15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50에서 100, 전북과 경북지방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남부지방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다가 오늘 낮 시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